안녕하세요. 나인캠핑카 노과장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트랜짓 사이언스 측면 확장 안 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저희 샘플차가 아니라 중고 차량이에요. 차주님께서 판매를 원하셔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고, 이 차량 스펙이랑 외부 설명드릴게요. 이 차는 트랜짓, 컬러는 화이트 차량이고요. 어닝 들어가 있고, 카라반 창문 옆문의 침상 쪽에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벤트 작업 들어가 있고, 한전 충전선 뒷문에도 카라반 창문 2개 작업되어 있고요. 운전석 뒤쪽 물주 입구 설치되어 있고, 고정변기 들어가 있어서 서비스 도어도 들어가 있고요. 2열 의자랑 침상 쪽에도 카라반 창문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어라운드 뷰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라운드 뷰 카메라 전후 좌우 총 4개 들어가요. 지금 운전석 쪽 좌측 하나랑 뒷문, 저기 까만 거 카메라 뒤쪽 하나랑 조수석 문 위쪽 우측으로 하나, 그리고 정면은 요 포드 마크 아래 이쪽에 있고요. 차 천장에 275 환영 솔라랑 가운데 맥스팩, 뒤쪽에 12V 에어컨도 들어가 있어요. 이 차는 고정형 침상이에요. 그래서 트렁크가 분리되어 있어요. 통로형이 아니라서 트렁크는 이렇게. 대신에 고정형 침상 같은 경우는 스페어 타이어가 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수납할 수 있는 함을 만들어 드려요. 이게 통로형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없어요. 여기에 청소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정형 같은 경우는 좀더 트렁크를 넓게 쓰실 수 있어요. 어닝 볼트 들어가 있고, 여기도 콘센트. 불도 들어오고, 12V, 220V 콘센트도 있어요. 포드 트랜짓 미확장 4인승 차량이고요. 지금 운전석 조수석 회전 시트 적용되어 있고, 리무진 성형되어 있어요. 이 시트 컬러는 베이지 컬러고, 리무진 성형하면 이렇게 목베개랑 허리가 이렇게 잡아주는 게더 생기죠. 그래서 이 차는 리무진 성형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보자. 2열은 리무진 성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차는 올인원이랑 어라운드 뷰가 되어 있어요. 화면이.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지금 4,749.8km 주행했고요. 어라운드 뷰 화면이 잡혀요. 어라운드 뷰. 이 화면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라운드 뷰가 보이게 설정할 수 있고, 올인원으로 해가지고 뭐 유튜브, 영화 이런 거 보는 화면으로, 내비게이션 요거로 화면은 설정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 기능 다 되는 거고요. 지금 시트 온열 버튼 아래 있고, 기본적인 차량 옵션은 다 동일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라운드 뷰랑 올인원 설치되어 있는 거고, 블랙박스는 2채널 룸미러형 설치되어 있고, 앞에 하이패스는 차주님이 별도로 기계를 설치하셨어요. 그리고 의자는 리무진 성형되어 있고요. 차량 등록증 등록 날짜는요, 22년 6월 3일. 이차 출고 날짜는 22년 6월 7일 출고 날짜예요. 그래서 차량은 22년 6월 달 출고된 차량이고, 이 차는 차주분이 대구에 사시기 때문에
대구에 가셔야 될 수도 있고 저희 회사에 오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 주셔야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2열 의자 똑같은 베이지 컬러고 측면 확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불이 꺼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버튼으로 별도로 켤 수 있고요. 위엔 수납 동일하고 전자레인지도 동일해요. 그리고 이 차는 측면 확장 차가 아니기 때문에 TV는 천장형 설치되어 있고 여기 벙커 작업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2열 의자 테이블 동일한 확장형 테이블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시거제 충전선 220V랑 10V 시거제 동일하게 이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도 접이식 선만 들어가 있고 대신 대리석은 이거 화이트 대리석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전 들어가 있고요. 아래 수납장 들어가 있어요.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는데 외부 샤워기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뚜껑 열고 호스 꼽아서 사용하면 돼요. 냉장고 131L 냉장고 투두어 냉장고고 이 위에 있는 넓은 칸이 냉장이에요. 냉장 위에 있는 넓은 칸이 냉장이고 밑에 있는 작은 게 냉동실 냉동실이에요. 실 원래 템버도어가 조금 파래 보이잖아요. 보호필름 때문에 그래요. 비닐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지금 이 차는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닐 다 제거해서 실버 색깔로 확인이 되고요. 문은 템버도어 고정형 욕실이에요. 지금 불 꺼져 있고 환기팬이 있는데 1단으로 하면 불 막힐 수 있고요. 2단으로 하면 팬이 돌아가요. 색깔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수납판 들어가 있고 세면대 거울 샤워기도 있고요. 고정 변기 들어가 있어요. 침상은 고정형 침상이에요. 온수 매트 올라가 있고요. 12V 도메틱 에어컨 들어가 있고 지금 침상 길이 같은 경우는 측면 확장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185, 여기 길이는 150cm예요. 그래서 두 분이 취침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껴서 주무시면은 세 분도 주무실 수는 있어요. 여기 온수 매트 바닥 난방 켜져 있고 콘센트도 있어서 지금 커피포트 이쪽에 연결하셨는데 이렇게 핸드폰도 충전하고 커피포트 같은 것도 연결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커피포트는 여기도 콘센트가 있어서 이쪽에 연결해서도 쓸 수 있어요. 나는 카라반 창문이 원래 기본으로는 여기 욕실 뒤쪽 하나가 기본인데 큰 거가 하나가 더 들어갔고 뒤에도 원래 하나가 기본인데 작은 거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침상에만 총 카라반 창문이 4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바디 필로 있으니까 잘 편하네. 이렇게 잘은 되겠네. 조명은 충분히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예요. 차량이 옵션은 인산철 배터리 700A 들어가 있고요. 한전 충전 90A, 주행전 충전은 80A, 인버터 3kg 들어가 있고 청소는 150, 오수는 120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수통은 통이 두 개라 따로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드레인 하실 때 물 버리실 때도 따로따로 버리셔야 되고, 에어컨, 도메틱 에어컨 12V 들어가 있고 고정변기도 설치되어 있고, 난방 같은 경우는 D5라고 해서 바닥, 온수, 히터, 침상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림무진 성형도, 시트 림무진 성형도 되어 있고, 이 차는 차량 언더코팅을 추가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옵션이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옵션으로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판매가는 9,700만원이고요. 이 차는 차주님이 대구에 사셔서 차주님께 전화를 하신 다음에 방문을 하시고 차량을 보실 수 있으세요. 저희 회사 마당에도 세워져 있을 수도 있는데 미리 연락 주시면 차량 위치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오셔서 차도 보시고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미리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